36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와 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영어 독해가 쉬워집니다.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 구에는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형용사구, 분사구, 동명사구 등이 있고, 절에는 명사절, 음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절, 부사절 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은 명사를 대신 명사를 수식하거나 부사 유형으로 쓰입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이루어지면 쉽게 문장이 어떤 형태로 그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Think of how you developed your style of using. 이 전체의 내용은 의문사절입니다. 목적어로 형태로 의문사절이 왔고, 그리고 스타일을 수식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of using은 수식 부분은 파란색으로 택합니다. as라는 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올 때는 쉼표로 부사절이 온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의 단어만 봐도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ou gradually learn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형태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Lack of accelerate and when hard to use the brakes 다 연결이 됩니다. 목적어니까 빨간색으로 명사 대신 쓰인 부분입니다. Verbs differ and the variability you experienced. You experienced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variability를 수식하고, while learning, learning ensure that you까지 연결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while 자체가 이끄는 문장은 자체적으로는 while이 접속사로서 부사절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learning이 주어고 ensure that you are now ready to brake at the right time and strength for any curve you encounter 라는 부분이 ensure의 목적으로 사용이 돼서 자체적으로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The condition for learning this skill for learning this skill의 condition을 수식하네요. idea, because라는 게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까지 보면 부사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every time은 when이나 마찬가지, whenever나 마찬가지고 you go round bend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부사절입니다. 약간 약하게 표시하겠습니다. The mild world offers comfortable term or the mild punishment of some difficulty in handling the car. 오브 부분이 리워드를 수식하는데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punish 역시 of some difficulty에 의해서 식이 됩니다. 그리고 difficulty라는 부분은 in handling the car가 수식을 하는데 굳이 뭐 in을 안 써도 차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if you brake either too hard or not quite hard enough라는 부분에서 너가 너무 세게 또는 아주 충분하지 않은 형태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이런 조건에 대한 부사절입니다.
The situation that face a harbor pilot maneuvering large ships. 이 부분까지가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situation을 수식을 하고 있는데, maneuvering large ship 역시 pilot이라는 조종사를 수식합니다. 약한 걸로. No less regular, but skill is much more difficult.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acquire skill. 이런 운영하고 똑같은데, 그렇다면은, to acquire skill이 주어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사 형태로 쓰였다고 보고, by sure experience, because of the long delay between action, noticeable outcomes.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부사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by부터 because of, 그 다음에 between. 3단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between 행동과 그들이 주목할 만한 결과, 이득, 수입에 대한 사이에서의 딜레이, 그냥 부사로 보는 게 적합하네요. between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고 부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Whether professionals have a chance to develop intuitive expertising, 찬스를 수식하는 to 부정사입니다. 이 부분이 도부정사로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whether professional have a chance to depends on, 온 다음에 빈칸인 것 같은데. 디벨롭 다음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that 이하의 명사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직관적인 expertise는 업무에 의존한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the quality and speed of feedback이 바뀌었네요. 같은 개념으로 보고, as well as 자체는 뭐뿐만 아니라 부사절로 봐도 됩니다. 부사구, 전체사구, 구문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to practice라는 부분이 opportunity를 수식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